오늘은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6시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도 맨발걷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어제보다는 느끼는 체온은 더 낮은 것 같은데, 실제 온도는 더 높은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기온을 찍어봤을 때 마이너스 4도였는데, 올라오면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맨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접지 양말은 구멍 뚫어서 갖고 나왔지만, 일단은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길을 한 바퀴 돌고, 어제보다는 찬기가 조금 덜한것 같은데, 또 중간에 가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차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두워서 겨울에 맨발로만 걷게 된다면 발이 둔해지고 굳어졌을 때는 찬기로 인해서 굳어졌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안전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치는지 다치지 않는지 부딪히는지 부딪히지 않는지 그 감각이 떨어져서 가능하면 겨울에는 보호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추운 날씨에 걸어보니까 발바닥이 감각이 없으니까 나무 뿌리에 부딪히는지 돌 뿌리에 부딪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가능한 한 기온이 떨어지면 접지용품을 사용해서 신고 하는 것이 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어두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서둘렀습니다. 제가 집에서 9시 20분쯤은 나가야 될것 같, 더 일찍 나가야 되겠네. 9시쯤은 집을 나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분 내지 1시간 걷고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해. 어제보다 더 찬데, 지금 10분쯤 걸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쌓여가겠는데. 지열이 있어서 그렇게 쌓여가지는 않을 텐데, 어제보다 훨씬 찬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지면은 찬기가 더 쌓였나 봐요. 지금 제가 20분쯤 걸었는데요. 어제보다는 훨씬 차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몸에서는 어제 입었던 패딩 그대로 입었는데 지금 땀이 나고 있고요. 발바닥은 지금 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보호를 하고 걷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면도 제가 항상 걷는 길이지만 제 발바닥이 닿아보지 않은 곳에 어떤 또 이물질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걷는 거는 눈으로 식별이 될 때까지는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발을 디디는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탁탁 걷는 거를 잘못하다가 제가 걸어보지 않은 땅바닥을 걸었을 때 그곳에 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이 트고 환해질 때까지는 가능한 한 살금살금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몸에는 땀이 흠뻑 나고 있습니다. 발바닥은 더욱 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맨손 제조 팀들이 운동하는 곳이고요. 아직 동력이 확 트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7시 40분쯤 해돋이가 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동에서는 야자 매트도 얼어가지고 되게 찹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많이 밝지 않아서 폭신폭신한 지역입니다. 둥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접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아치 펌핑 효과는 지압을 가운데에 두고 나무 같은 거를 밟을 때 발생할 것 같지, 접지하면서는 그 부분이 전혀 닿지가 않습니다. 흙이 묻지 않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도 제가 어제 대모산 맨발 걷기 시민 본부 운동에서 사례 발표하는 분을 접했는데요. 파킨슨 씨 병 4년쯤 되신 중년 여자분이셨는데 맨발 걷기 한지 두 달
또 되셨다는데 말씀을 하는 거는 약간 어눌한 느낌도 있었지만 당신이 해본 결과로 확신이 되므로 두 손을 반쪽 들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지금 95%쯤 치료가 됐는데 더 열심히 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사례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내가 병원에서 힘들게 느껴지고 치료가 지연되고 어려울 때 이 맨발 걷기를 병행하면 더 빠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1시간 반씩 하루에 두 번씩 열심히 걸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걷기보다도 짧은 시간을 들여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해서 느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경청하시는 분들 중에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겨울에는 처음이라서 도전을 못 하시더라도 따뜻한 봄날이 되면 꼭 맨발 걷기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렌지기 친구들, 저희가 거의 50년 되는 친구들, 제가 자칭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지만 그 친구들이 어제 모임을 갖기에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살던 반포 지역 신세계, 강남 신세계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약속된 장소를 찾아가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층계를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요즘 다른 곳에서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숨도 차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6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또 제가 유튜브 편집도 할 수 있었고 간밤에 5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도 기력이 보충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참 걷기도 힘들었었던 데가 있었는데 어제는 날든 듯 제가 평소에 옛날 건강할 때 평소에 걷던 모습으로 약속 장소를 찾아갈 수 있어서 제 스스로가 많이 힘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51분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지금 초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출 시간이 7시 9분쯤 됩니다.
일몰 시간은 5시 39분? 잊어버렸네. 그래서 지금은 걷는 길도 가로등은 나갔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7시 되면 내려갈 것입니다. 10분만 더 걸고 벌써 50분이 걷는 시간만 5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어제만큼 땀이 패딩 속에서 흐르고 있고요. 발은 발목까지 찬데 발바닥은 어제보단 조금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 저 오늘도 잡지 양말 착용하지 않고 무사히 한 시간을 걷고 이제는 하산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혹시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은 맨발 걷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 길로 나가요. 이제는 야자메트로에 올라왔습니다. 위시티 방송국. 일단지 어치미 공원에 메타스퀘어 나무가 있는 장소. 여기가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부지런히 내려가겠습니다. 스토리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지하수가 안 나와서 발을 못 닦고 흙도 별로 없어서 맨발을 걷고 올라왔습니다.